문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렇지, 문 뜯어서 여기다 쓰고. 그 유리를, 저 유리를 뜯어서 쓰자고. 어떤 유리? 이 유리. 이거?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못 써? 바닥에 에폭시 공사를 했었고요. 그 일단은 지금 도어를 어떻게 할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원래는 도어를 장착하는 거를 강화 도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폴딩 도어는 열고 닫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 도어로 한 번에 열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다가 강화 도어를 그 사이즈로 맞추려니까 금액도 너무 비싸지고 이게 안전성에 위험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폴딩 도어로 장착을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휴게실의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다 정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할지. 그래서 도어를 공사하는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도어 공사가 돼야 일단 그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서 리프트랑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어 공사 때문에 오남에 있는 저희 두 번째 샵에 한번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업무가 끝나고 저녁이에요. 저녁이 돼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거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요즘에. 아무튼 거의 샵에 가서 어저께 그 에폭시 깔아놓은 상태 좀 확인해 보고요. 뭐 그 설계, 어떻게 인테리어를 설계할지를 상의하는 거랑 같이 영상을 좀 남겨 볼게요. 텍스 안쪽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를 일단 떼서 공사의 방향을 정하려고 해요. 텍스까지 얼마나 남아? 80cm네. 여기가 3m 50이었잖아. 텍스까지가 3900? 충분해. 빔이 없는 자리에서 빔 사이에 떠지고 3m가 좀 넘으면 3m면 딱 설치가 가능해. 3m가 안 되면 줄여서 해야 되고. 5m 25, 5m 50이 안 되는구나. 아니, 앞 여기 앞에 볼 거야. 둘 다 앞에를 보고 있을 거야. 차가 들어오면 반바가 여기밖에 안 와. 차가 이렇게 들어왔나 얘기 아니야. 이게 뒤로. 여기가 뒤, 여기가 앞에. 이쪽은 앞이면. 저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될 거야. 여기는 후진, 저기는 전진. 기둥식을 놓으면 통과가 돼. 후드가 여기에 오기 때문에 기둥을 피해서 가. 일단 그 리프트의 그 가운데 대문이 3m만, 3m가 마지노선이야. 아니면 3m에 80인가가 그래. 근데 그건 낮아서 못 써. 파티션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바깥에 컴프레셔 박스를 만들 거야. 컴프레셔랑 폐유통하고 넣어야 되니까. 도어인 데까지. 문은 그냥 뜯어가지고. 그렇지, 문 뜯어서 여기다 쓰고. 그 유리를, 저 유리를 뜯어서 쓰자고. 이 유리하고 이 유리 두 개 쓰면 되겠다.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못 써?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거를 좀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다, 저것도 다 돈이니까. 통으로 갖다 놓으면 지금 이 유리를 두 개를 여기다 쓰는 거지. 하나 여기 쓰고, 하나 여기 쓰면 통으로 갖다가 두 개를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파티션을 갈 거니까 여기 문을 달 거야. 얘 빼버리고 여기에 유리를 달아야지. 문 달아야지. 이거, 이거. 문을 하나 써먹어야 되겠네? 아, 그래, 이거 쓰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 다 폴딩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여기다가 테마나 세워주고. 그렇지. 그리고 이쪽으로만 폴딩을 쓰면 차가 들락거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3m 한 40이나 그 정도 확보가 될 거라고. 3m 40이면 널널해. 백미러 큰 것도 들어가. 지금 저 현관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한 2주 가까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한 2주 고민했었고 원래는 지금 달려있는 저런 도어로, 강화 도어로 장착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강화 도어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 그러니까 이 문 도어의 폭이 3m 정도가 필요한데 3m 정도를 강화 도어를 하게 되면 문짝이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래요. 그래서 강화 도어는 사실상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폴딩 도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여기 남아있는 유리를 좀 살려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쪽의 공간의 끝에가 휴게실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저쪽이 휴게실 들어가는 공간도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옆집에 타이어집도 정비를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비를 하면 좋죠. 뭐 옆에서 근처에 정비 샵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이 만들어져야 리프트가 들어와. 지금 어차피 문을 안 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 가게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거를 좀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다 저것도 다 돈이니까. 이게 몇 메타라 그랬지 우리 이게? 이거? 1910. 이거 내 키보다 크네? 내 키보다 커. 쟤를 바닥으로 유리를 깔면? 바닥으로 어떻게 깔아? 이렇게 레일 이렇게 저 프레임 해놓고 이렇게 프레임 들어가면 사실상 프레임이 만약에 위아래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상 패널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패널이 중간에 한 장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거의 의미가 없죠.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쭉 프레임을 해가지고 유리를 그냥 눕혀놔도 사람 키보다 크잖아. 그 나머지 부분 다 패널을 맞대야 되잖아. 어차피 이거를 여기까지 맞추면 위에를 막아야 되니까 또 막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인건비 더 들어가고 자재비 프레임, 더 들어가. 프레임 더 들어가고 자재비 더 들어가. 그것도 비싸? 비싸지. 비싸구나. 이게 공사를 한번 해놓으면 이런 공사는 바꿀 수가 없는 거라 고민할 게 많네요. 그렇게 하자. 최종 결론.